아니, 유네스코에 정말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는 일본, 뭐 사실 뭐 일본 눈치를 좀 많이 봐야 하는 유네스코인데, 뭐 그리고 사실 이 유네스코는요 정치적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가 그 일본한테 강한 유감,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오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히스토리 이슈.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편입된 군함도 들어보셨죠? 뭐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바로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징용 현장 중 하나입니다. 애초 일본 정부는요, 2015년 7월 열렸던 세계유산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나가사키에 있는 군함도 포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이 센터를 통해 군함도 등에서 강제동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일본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 시정조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희생자 추모 조치 역시 미흡했다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니, 어쩌면 지금 답답합니다. 아니, 참 이게 왜 이래 진짜 정말. 네. 정말 그 일본의 그 진정성 있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일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유네스코조차도 지금 이러잖아요. 네? 계속 이런 식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뭐 그래도 지치지 말아야겠죠. 계속 설득하고 알려서 중국에는 그 건강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슈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